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뤄질 의제가 한반도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많아서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난 27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회도 개최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알아봅니다.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임혜빈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회장 임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새로운 리더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서로에 대한 첫인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미국과 한국 저기 시민들이나 또 미국 사람들 자체도 여기에 그 앞으로 될 그 미팅 대해서요.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성격이나 정책이 왔다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되게 쉽게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좀 정책 자체가 다른 모습, 다른 면으로서 이 만남이 잘 돼야지 우리 한국 평화가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많은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네, 생깁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한미 관계를 위해 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용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앞서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황준선 목사님이 같이 손붙잡고 이런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에 우리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국회의원들 한국에 오신 국회의원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 또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다민족 목회자들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이 나라와 또 우리 한국 나라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 갖고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강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마감하는 시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또 많은 그 참여한 목회자들도 여기에 그 과정에 많이 도움을 안 준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고백하면서 네. 앞으로는 더 큰 관심과 협조를 해준다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최근 미국도 여러 가지 현안들 가운데 종교 이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자유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늘 그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네. 우리의 미국에서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한국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그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이 있으면 참 기도 부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이 북한 문제, 핵 문제는 이것은 한국 문제도 아니고 미국 문제도 아니고 세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세계 평화와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올바른 결정을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예. 네, 양국의 그 리더들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